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늘은 그 진돗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진돗개 입양. 그 초보 입문자들이 이제 진돗개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럴 때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보니까 진돗개라든지 풍산개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돗개를 또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대다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개 잘하는 사람한테 진돗개 한 마리 부탁을 해요. 그때 대부분 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아무도 못 믿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진돗개. 그러면 또 진돗개 뭐 카페나 이게 진돗개 블로그나 사이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나. 그걸 보고 보니까 거기 막 거짓개가 제일 좋다 그러고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그게 왜 좋은지 막 설명을 해왔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게, 내가 지금 받아들인 지식이고 그거랑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아, 그래서 좋구나 하니까, 아, 맞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게를 입양을 하게 돼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집게를 보면 이제 다른 집게는 안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안 좋은지 설명을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개가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현혹되는 거 왜? 내가 처음 보고 처음 본걸 믿게 되니까, 이제 다른 걸못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점이 없단 말이에요. 전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기준점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뭐 상을 받았다 그러고, 막 사냥을 잘한다 그러고, 뭐 사진 막 붙여놓고 하니까, 혈통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혈통수 있으면 다 비싸요. 이렇게 생각해요. 혈통수 있으면 다 비싼 줄 아는데, 사람도 주민등록증이 다 있듯이, 개들도 혈통수가 다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수가 없어도 좋은 개는 분명히 혈통이 나쁠 수가 없어요. 토대가 안 좋은데 그런 개가 나올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초보들이 진돗개를 입양할 때, 뭘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짧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짧게 설명해도 내용이 방대해서 좀길것 같아요, 영상이. 어떤 게 순종이냐, 과연.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과연 토종개가, 그럼 진돗개는 우리나라 진짜 순수한 토종개냐? 여기도 집착하지 마세요. 이미 내가 진돗개를 키우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매력을 알고 키우면 됩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 특성을 알고 키우면 돼요. 너무 개한 마리 키우는데, 네 개가 세계 최고의 진돗개일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진돗개 한 마리 키우는데 진짜 대한민국 진돗개가 이 진돗개 때문에 일본 개들이 생겨났나 이런 것까지 머리 아프게 알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 것도 나중에 차차 알아가도 돼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게 견종 표준을 물어보세요. 가서. 진돗개 성격을 물어보시고, 그거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이 개가 그러면 그런 표준에 맞는 개인지 아닌지 부모를 보세요. 그리고 강아지도 보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 메모를 했거든요, 짧게. 스타일. 진돗개 스타일. 아, 나는 겹개가 좋아. 근데 겹개들은 보면 다리가 짧잖아요. 흉심이 크다 보니까. 대갈통도 크고, 강아지 때 보면 진돗개는 다 이쁘죠? 복실복실하고 복슬 강아지잖아요. 복스럽게 생긴. 근데 강아지를 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부모견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과연 나는 겹개가 좋은지, 덩치가 있는 개들, 골격이 좋은 개들, 그 두상이 큰 개들, 그런 개가 좋은지. 근데 단지 그 개는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점은 머리가 크고 흉심이 좋고 골격이 좋지만 단점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숏다리로 보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호깨가 좋은지. 호깨들은 다리가 길쭉길쭉하죠. 잘 뜨게 생겼죠. 그렇지만 그 성견을 보세요. 이런 호깨들이 과연 내 마음에 드는지.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스타일.
아니면 그 사이에 개가 좋은지, 아니면 혹개라도 좀 주둥이가 뭉퉁하거나 대가리가 좀 큰 개가 좋은지, 아니면 혹개라도 대가리는 작아도 액단이 선명해서 조금 남성적으로 생긴 개가 좋은지, 그런 거 구체적으로 스타일을 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용도. 내가 이 개를 그냥 집에서 반려견으로 키울 건지, 집도 좀 지키고 사람이 오면 좀 지져주고 가끔 산에 갈 때 산책도 같이 하고 훈련도 좀 시키고 이런 용도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수렵용 이 개를 가지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할 건지, 이걸 정하셔야 돼요. 사냥을 한다면 고라니를 잡을 것인지, 오소리를 잡을 것인지, 멧돼지를 잡을 것인지, 그것까지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수렵용으로 입양을 하신다면 수렵을 하고 있는 분의 집에서 거기서 자견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것도 돼지를 하고 싶다면 돼지를 하고 있는 개, 고라니를 잡고 싶다면 고라니를 잡고 있는 개, 그게 그 체형이, 그리고 그 성품이 거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근데 진돗개가 멧돼지를 잘하는 개는 극히 드물고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자견들도 잘하는 게 극히 드물어요. 드물다는 건 아주 드물다는 걸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다 자기 개는 다 잘한대요. 제가 유튜브 봤는데 자기 개가 못한다는 사람 못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로 산에 가서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본 유튜브들 다 통틀어서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적으로 수렵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알려진 유튜브, 회원수 많은 유튜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개만 키워봤어요. 자기 진돗개만. 우연찮게 한 마리 잡은 걸 평생에 그냥 막 소설을 써요. 근데 저희는 매일 수렵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매일 수렵을 하고 많은 견종을 다 만져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견종별로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시려면 그 사냥을 하시는 분한테 가서 자견을 받아와야 되고, 멧돼지 사냥을 한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고라니는 잡을 수 있고, 오소리도 못 가게 할 수가 있어요. 큰 오소리도. 작은 건 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만, 멧돼지 사냥을 한다는 건, 150건 넘는 돼지를 사냥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모견이 잘해도 강아지가 그렇게 할수 있는 개는 극히 드물어요. 대한민국에 손꼽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사람이, 자기 개만 그렇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 수렵인들은 다 안다고요, 그걸. 그리고 이제, 과연 내가 진돗개를 키울 수 있겠는지, 그런 매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진돗개의 매력. 이제, 진돗개는 배변 훈련이 잘 돼요, 청결하고요. 그리고,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잘 지켜요. 사람이 오면 꽝꽝 짖어서 알려요. 그리고 자주 오는 사람이라도 주인이 싫어하면, 그 사람은 꽝꽝 짖고 막 물라고 그래요. 또 주인하고 잘 지낸 사람이 오면 자주 오는 사람한테는 안 짖는단 말이에요. 그런 영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청결성도 가지고 있고. 또 집도 잘 찾아오죠. 반대로 진돗개 단점이라 그러면 수렵성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큰 돼지한테는. 근데 그게 또 일반 가정에서는 장점일 수가 있어요. 큰 돼지랑 하다 보면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다칠 경우도 많은데, 이 진돗개는 너무 영악해서, 영민해서, 큰 돼지하고는 사실 미리 쫄아버려요. 그 돼지가 있다는 자체로도 이미 겁을 먹고 피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게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다치지 않잖아요. 근데 사냥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영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악하고 비열하게 봅니다. 왜? 주인을 놔두고 도망치니까.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영리해서, 너무 영리해서 그런 거라고요. 영악해서. 멧돼지 사냥개 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애한테, 너무 똑똑한 애한테 멧돼지 사냥을 요구하니까 얘는 다칠 것 같으니까 피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사냥에서 보면 용도가 틀려서 그런데 용도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 개가 왜 이리 비열하지? 왜 이리 겁이 많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안 그랬는데 큰 돼지한테 왜 이렇지? 작은 짐승한테는 안 그랬는데. 가정에서 보면 그것도 똑똑해서 그런 거니까 다쳐서 수술비 나고 죽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좋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진돗개가 똑똑하다 그러고 뭐 사냥꾼들은 거의 진돗개를 똥개 취급합니다. 거의 사냥이 잘안 되거든요. 자아가 너무 강해서 지가 스스로 결정해요. 얘내 상대가 아니구나. 아 피해야 되겠다. 얘랑 다치겠구나. 아, 도망가야지. 아얘 하지 마라 그러는데 아 이거 내 잡아올 수 있는 만만한 데 잡아버린다고요. 근데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못 잡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한 녀석한테는 자아가 없어서 안 해버린다고요. 사냥꾼들은 싫어하지만 이게 일반 가정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을 보면은 진돗개 키운 사람이 똥개라고 똥개. 똥을 가렸는데 주인 오니까 반갑다고 흥분하면 똥을 밟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묻힌단 말이에요. 근데 진돗개는 흥분을 해도 지똥지 다 피해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보면은 막 사람하고 안 짖는 개도 많아요. 구분 잘 못하는 개도 많고 그냥 꼬리 치는 개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예가 있습니다. 리트리버가 도둑이 들었는데 덩치가 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도망가려다가 툭 떨어뜨린 거예요. 후레쉬를. 그러니까 리트리버가 그 후레쉬를 물어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리트리버도 문 입구에 묶어서 키우면 어느 날부터 짖기 시작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집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요.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 묶여있고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짖기 시작하고 그 짖기 시작한 게 남들이 겁을 내니까 이제 그걸 즐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영민한데 어쨌거나 집을 지키는 능력이 좀 좋아요. 단점은 이제 어린애들을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눈을 만지거나 이렇게 밟거나 이렇게 좀 괴롭힐 때 악의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고 몰라서 이렇게 만지는 건데 얘는 콱 물고 털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어른이면 도망가거나 피할 수도 있지만 어린애면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자아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일찍이 사회화를 시키면 영민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계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수렵에서 큰 돼지한테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는 개들이 99.9%예요. 그리고 네 개는 아니라는데 그런 사람 개들도 다 한계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회화를 시키면 애기를 물어뜯는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개끼리 싸움하는 것도 사회화를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좀 원래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진돗개뿐 아니라 스피시 견종이 개끼리 시비가 많아요. 다 해놓은 것도 싫어하고요. 이런 시비가 많단 말이에요. 또 서열을 가리려고요. 개끼리 자꾸 서열을 가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다이는 것도 싫어하고 왕 시비도 즐기고 그런 게좀 강하고 진돗개가 수렵성이 강하다는 거 하는데 이제 사냥꾼들은 웃죠. 근데 왜 일반인들 수렵성이 강하다고 느끼냐면 작은 잡짐승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잡아요.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수렵성이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냥 능력이. 평소에 뭐 쥐를 잡는다, 너구리를 잡는다 할때 보면 배우지 않아도 잘 하거든요. 영민하게. 그래서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냥꾼들은 그 이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짜 전문 사냥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일반인들은 사냥을 잘한다 그러고 사냥꾼들은 진돗개는 사냥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사람한테 옮겨가 버리면 사회화가 안 되면 사람한테 옮겨가잖아요. 어린애를 물어 털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어른들한테는 겁을 내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겁을 내면 이놈이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덩치가 큰 어른들도 지 보면 겁을 내는구나 하면 이제 어른도 안 무서운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어린애들 만만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뭐 테립에서는 뭐 이렇게 맹견으로 소개되고 하는데 또 진돗개랑 좀 틀려요. 같은 스피처 견종이지만 수렵 쪽으로, 사냥 쪽으로 브리딩이 되고 발달이 된 개라서, 발전이 된 개라서 이게 좀 개끼리의 시비는 있는 개도 있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브리딩이 돼서 시비도 안 하는 개가 많지만 다른 개
때에 비해서는 라이카들이 시비는 많아요. 응 하는 정도. 진짜 뭐 큰 싸움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순합니다. 어린아이가 됐건 어른이 됐건 노인이 됐건 사람에 대해서는 라이카들은 그렇게 물건하는 그런 성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공격성 자체가 없어요.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막 헛짖음이 많죠. 라이카 입장에는 헛짖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짖는 건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사냥개들이 잘 헛짖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돼지를 볼 때 잘 짖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극에는 잘 짖지만 작은 거는 그냥 쉽게 넘겨버려요. 근데 라이카 같은 경우는 작은 거, 쥐새끼 한 마리 소리해도 그냥 꽝꽝꽝꽝 사라질 때까지 짖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잘 짖는 게가 라이카거든요. 근데 도심에서는 사람을 예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사냥을 할 때는 또 잘 짖으니까 좋죠. 진돗개하고 라이카의 조금 다른 점이거든요.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만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벌써 1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 이제 오늘 진돗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입양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잔병치레가 잘 없어요. 진돗개는 잔병치레가 잘 없고 또 대체적으로 아주 건강해요. 체질이. 그리고 수명도 외국개들에 비해서 월등히 길어요. 뭐 출산이나 교배 능력도 외국개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원활하게 가능하고 그리고 성숙도 빨리 되고 성숙도 빨리 되면서 식은도 빨리 나면서도 또 쉽게 늙지가 않아요. 수명도 길고 체질도 좋고 잔병치레도 없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나 진돗개를 섣불리 입양하시기 전에 어느 견사라고 선택하시기 전에 그렇게 자기 스타일을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멍멍이 삼촌한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진돗개 참 사냥꾼들이 비열한 개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멍멍이 삼촌을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이 왜 진돗개가 똑똑하다고 그러고 가정에서 키울 때 좋다고 그러고 매력을 느끼는지 또 외국개는 왜 바보라 그러는지 그게 왜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지 알거든요. 저는 그 왜 또 사냥꾼들이 진돗개를 바보라고 하는지도 저는 알아요. 똑같은 개를 보고도 어떤 용도로 사육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똑같은 개인데도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집 잘 지키고 손님 오면 그냥 또 아는 사람 오면 조용해라면 조용하고 모르는 사람 오면 그냥 공격적으로 짓고 이게 새콤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고 병치레 안 하고. 근데 우리 유튜브 보다 보면 그게 많아요. 진돗개를 키울 내가 만약 진돗개를 키운다면 이러면서 훈련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방에서 실내에서 키우고 이런 걸 많이 권해요. 그 목줄 하지 마라 묶어서 키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돗개에 대해서 모르고 진돗개를 안 키워본 사람이에요. 진돗개 교육을 안 시켜본 사람이고 진돗개 훈련을 안 시켜본 사람이에요. 못 시켜본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외국개들은 고관절이 너무 많은데 썰개고 탈구도 많고 진돗개는 우리 토종견이라서 그런지 원시견종이라서 그런지 늑대피가 진해서 그런지 고관절이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없을까? 순열이 아니고 믹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진돗개는 실내에서 키워보니까 외국개들보다도 더 약해요. 더 고관절이 많이 걸리고 더 썰개골 탈구가 많이 걸려요. 진돗개가 실내에서 키워보니까. 그리고 진돗개는 묶여서 키워도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 개입니다. 가만히 외국개처럼 편하게 앉아있지 않거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벽에 묶어놓으면 이렇게 와이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동작의 몸의 운동의 범위가 이렇게 옆걸음처럼 되죠. 좀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거나 이렇게 세워서 묶어두면 뺑뺑 돌 수 있으면 정말 운동을 많이 합니다. 트로트로도 걷고요. 그다음 러닝머신 뛰듯이도 확확확 뛰고요. 그리고 우리가 씨름 선수, 레슬링 선수 타이어 끌듯이 기둥을 땡기면서도 돌고요. 굉장히 또 운동량이 많아요. 우리가 울타리를 해서 넓은 울타리에 운동장에서 넣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럴 때는 안 움직여요. 태평합니다. 왜? 철망이 나를 보호해주고 철망이 나를 보호해주고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어떤 자극이 있기 전까지는 잘 안 일어나고 운동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묶어두면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움직이고 운동을 해요.
더 예민해지고 더 코라든지 더 신체적으로 더 발달하고 예민해지거든요. 걔 묶어 키우는 게꼭 나쁜 게 아닙니다. 진돗개같이 자아가 강한 견종, 시바견처럼 자아가 강한 견종, 테리어처럼 자아가 강한 견종을 하네스를 하면 안 좋아요. 목줄을 하세요. 초크체인을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초크체인이 불편해하는 사람은 그냥 목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하네스를 쓰지 마세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자아를 더 강하게 만들고 결국은 말안 듣는 게 고집센 게 나중에는 무는 개가 되는 거예요. 노즈워크를 너무 심하게 시키지 마세요. 보상으로 시켜야지 노즈워크를 자유롭게 시키면 그게 방임이 됩니다. 방임이 돼서 자아를 키우고 고집스러운 개가 되고 말안 듣는 개가 되고 싸나운 개가 돼요. 방에서 키우는 것보다 묶어 키우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어느 시골에 똥개처럼 묶어서 키워도 고관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더 없습니다. 방에서 키우니까 오히려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많고요. 마마보이처럼요. 그런 개들이 신경질적인 개가 되고 짜증내는 개가 되고 사람을 입질하는 개가 돼요. 그리고 고관절이 많이 생깁니다. 썰개골 탈구도 많이 생겨요. 개는 개답게 건강하게 키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묶어두는 게 오히려 더 진돗개를 개답게 건강하게 키우는 겁니다. 충분히 묶여서 훈련이 되고 나면 울타리 안에 넣어서 키워도 됩니다. 운동을 충분히 할수 있게. 근데 처음부터 울타리에서 넣어서 키우면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키우면 개들은 매시하기가 더 심해져요. 사랑을 더안 따릅니다. 고집은 더 세지고요. 사람이 불러도 이리 와라고 해도 오지 않아요. 그 교육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묶어서 키우는 게더 좋아요. 아주 강아지 때는 풀어서 키우든 울타리 안에서 키우든 농장에서 키우더라도 이게 3개월령 정도 됐을 때는 묶어서 묶여있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또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산에 가서 올무에 묶여도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주인을. 아니면 짖어서 알려요, 여기 묶여있다고. 그렇지 않은 개는 묶으면 처음 묶여보니까 발목이 끊기도록 당겨버려서 발목이 잘려버린다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단지 한쪽 측면만 보고 실내에서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훈련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경험 없는 어린 훈련사잖아요. 우리나라에 실력이 있는 유명한 훈련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언론에 잘안 나온다고요. 왜? 언론에 나오지 않아도 유명하고 바빠요. 인정받고. 또 언론에 나오려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쌓아놓은 이미지가 깎이잖아요. 또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론은 편집 의도대로 따라가잖아요. 내 의사하고 다르게 편집 의도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대놓고 거짓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한테도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짓말을 해달라고. 중립적인 게 아니고 어느 단체를 대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노상 그런 요구를 받아요. 최근에는 늘 그런 요구를 받아요. 그 10년, 그 이전으로 가면, 10년, 15년 이전으로 가면 그런 요구는 없지만 편집 의도가 걔를 좀 학대하는 게 많아요. 사고치게 만들고 막 문을 일부러 열어놔라. 걔가 문을 탈출한 것처럼. 사료통을 조금 열어놔라. 그래서 엎질러 버리게. 이런 픽션이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막 풀린 개가 오리를 잡아 죽이거나 닭을 잡아 죽이 이런 것도 나오고. 개끼리 싸움 하게도 만들고.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싸움을 시키고. 그게 15년, 20년 전이었으면 요즘에는 주로 동물 보호 단체를 대변하는 말을 많이 시킵니다. 사실과 다른 걸 시키는 게 문제죠. 사실대로 시키면 괜찮은데. 그래서 못 나가 출연을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좋은 훈련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 얼굴의 동물 영웅이니, 뭐, 또 뭐, 동물의 천사니 하는 사람들이 많은 영웅들이 언론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다 구속이 되잖아요. 전부 다 횡령하고, 전부 다 여자들 폭행하고, 전부 다돈 가지고 오라고 여자들 뚫 패고,
전부 다 가짜 유기견 쇼를 하고 후원금 모금하고 나면 알라서 시켜버리고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TV에서 영웅을 만든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쫙 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조를 하고 헌금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작업을 안 한 영웅을 가짜 영웅들은 자리를 지키죠. 거짓말을 해도. 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상한 게 옳은 소리를 원하지 않아요. 진실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실을 아는 게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린다고요. 그 내가 텔레비에서 본 것과 사실이 다르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국민생 같아요. 개판에도 그렇고 정치판에도 그렇고 뭐 다른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나도 많은 학습비를 내고 경험했는데 너희들도 학습비를 내고 경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이렇게 멍멍이 삼촌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정말 옳은 소리, 정말 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저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해요. 비난과 비판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많아요. 저도 비판하기 싫고 비난도 하기 싫어요. 이 비난을 하면 안 되지만 비판을 해야 사회가 성장을 한다잖아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비난도 싫고 비판도 싫어요. 그냥 정보만 줘도 좋은 봉사활동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난이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요. 불편해하고.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야 사회가 발전한다는데 잘못을 보고 비판을 해도 그것조차 불편한 진실, 불편으로 여기고 자기가 아는 거하고 다르면 투쟁적으로 나오고 전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대한민국 빠들이 많아요. 그 빠들이 이걸 못 참는다고요. 근데 멍멍이 삼촌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단체도 굉장히 커요. 우리 카페나 블로그 회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멍멍이 삼촌은 특징이 뭐냐면 어느 카페, 어느 블로그, 어디 할 것 없이 멍멍이 삼촌을 모르는 데가 없죠. 다 그쪽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죠. 개 관련된 어떤 단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지만 정치를 안 합니다. 절대 저희 친한 사람들하고도 정치를 안 해요. 댓글도 달지 마라 그럽니다.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저도 비판뿐 아니라 비난뿐 아니라 비판도 하기 싫어요. 좋은 방송만 하고 싶어요. 컨텐츠 좋잖아요. 애견 카페 돌아다니면서 멍멍이 삼촌의 애견 카페도 많이 운영하고 하잖아요. 애견 카페 돌아다니면서 거기 개들하고 놀고 교육도 하고 영상도 찍고 카페 소개도 하고 전국 애견 카페도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멍멍이 삼촌들 아는 전문분들, 견사들 많잖아요. 찾아가서 견종 소개하고 개도 동영상도 찍고 보여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또 도움도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아, 이게는 저 집이 좋고 저 집도 좋고 저 집도 좋고 왜냐면 푸들이면 푸들 한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 푸들은 이렇게 많은 전문견사가 있고 포메라니안도 이렇게 많은 전문견사가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데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구나. 그런 정보를 주면 얼마나 유익하고 좋습니까? 카페 정보도 주고 동물병원 정보도 주고 그런 공익적이고 좋은 게 많은데 컨텐츠가 그리고 저는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컨텐츠를 할 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책에 있는 그냥 알지도 못하는 견종 그냥 뭐 아이고 니트리버 키우려면 진돗개 키우려면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면 니트리버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진돗개 하나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꼭 알아야 될 거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만단 말이에요. 그 텔레비에서 만들어 놓은 가짜 영웅들이. 근데 멍멍이 삼촌은 다 키워봤단 말이에요. 그냥 키워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적으로 키우고 교육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훈련사들처럼 특정 시기에 훈련만 시킨 게 아니라고요. 일대기를 다 키워봤다고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만 평생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그 견종을 소개하고 또그 사람들은 이렇게만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제일 잘 알지만 또 제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멍멍이 사람들 같이 토론을 하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런 방송을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방송이 너무 많은 지나친 거짓말을 하고 인터넷이 유튜브가 너무 지나친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흥분하게 됩니다. 그좀 꽂힐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방송은 너무 초보다 보니까 글은 많이 쓰고 하지만 방송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수위도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방송에 대한 가치관이 정확하게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방송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사실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막말하는 컨텐츠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너무너무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흥분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안 보려고 하지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 게 많아요. 오늘도 짧은 영상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고 자기가 했던 걸 부정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근데 그걸 과연 모른 척 해야 하는 게 맞는지. 그냥 내 컨텐츠만 즐겁게 하고, 여름이잖아요. 유기견 봉살도 가서 털도 좀 밀어주고, 진짜 하루에 30마리, 40마리를 밀수 있는, 5분 만에 그냥 한 마리 다 깎아버리는 그런 봉사 실력을 보여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도. 실제로 길 가다 만나는 모든 개를 만나면 저는 문제 행동 있으면 다 교정해 주고 가거든요. 돈을 받지 않고, 개하고 견주를. 아, 그런 것도 욕심내서 이렇게 찍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건 아직까지 너무 낯설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매일 하던 거지만 촬영을 한다는 건좀 낯설어가지고. 그분한테 괜히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의사를 물어보고 하면 결정하면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그냥 좀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어쨌든 뭐 진돗개 소개랑 또제 취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